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 인강수강생 최상하라고 합니다.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겁기도 하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점점 재테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공부 좀 해볼까? 근데 좀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인정받는 라이센스를 좀 따서 이렇게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준비하게 됐습니다. 워낙 이제 그런 CM송 같은 걸로 유명한 학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좀 많았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무조건 방문각 들어야지 진짜 그랬었거든요. 방문각으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이렇게 학원에 출석을 하는 게좀 어려운 면도 있었고, 그리고 환급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인강으로 선택한 면도 있었어요. 네. 결제는 사실 남편이 해줬는데 차액은 제가 가져서 가정에 이렇게 이롭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요. 더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문각은 특히 교수님들께서 학생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니까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력이라든지 그리고 탄탄한 커리큘럼 이렇게가 제일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너무 쉽게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처음 듣는 이제 뭐 공법 쪽 과목이라든지 기타 과목들 같은 것도 쉽게 쉽게 잘 이해가 됐던 것 같고, 그 교수님들이 다 너무너무 재밌으세요. 저는 진짜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처럼 재밌게 봐서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찝어주셨던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역시 그냥 믿고 따라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 모의고사 봤던 게 8월 말 모의고사였는데 그때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2차까지 동차로 준비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냥 끝까지 끈기 있게 해보자. 어차피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위기의 순간이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특히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서 내가 당장은 자격증 따기에 약간 시간적 여유나 뭐 자신감이라든지 뭐 기타 여유 상황이 좀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 내가 이걸 꼭 따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생 환급받은 신청하면 너무너무 이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쉽지 않은 시험인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려웠겠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보니까 내가 이거 괜히 준비했다가 도전했다가 괜히 실패하는 경험만 쌓이는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평생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조금 멀리 내다보시고 용기 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서포트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차분하게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더 오래!